부자도에서 해남으로 오던 선박 돌고래호가 전복돼 낚시객들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수에서는 조업하던 어선에서 불이 나 선원 7명이 실종됐다 구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에도 거듭되는 선박 안전 불감증 집중 취재했습니다. 장기화되는 금호 타이어 전면 파업에 사측이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노사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추자도에서 낚시객들을 태우고 해남으로 오던 어선이 전복돼 지금까지 1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낚시 어선은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 규정은 여전히 허술한 실정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추자도에서 전복된 돌고래호는 5일 새벽 해남 남성항을 출발했습니다. 추자도에서 낚시를 한 뒤 낚시객들을 태우고 해남으로 돌아오다 전복됐습니다. 10여 년 전 개설된 해남 남성항은 추자도 등으로 나가는 낚시어선과 양식장 선박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완도 해경 부평 출장소가 있었지만 해경 조직이 해체되면서 올해 초 폐쇄됐습니다. 이거는 해양처소인데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 해하고 해체해버려서 없어졌어요. 출장소 등이 있는 항구에서는 해경이 직접 입출항 신고를 받고 있지만 소규모 어항은 민간인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은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시도에서만 영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시도 해상으로 넘어가면 낚시객 운송만 해야 하는데 돌고래호도 2시간 반 떨어진 추자도까지 낚시객들을 태우고 갔다 사고가 났습니다.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바로 이동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추자도까지 이동시켜줄 수 있다 이거죠. 전남 지역 낚시어선은 2013년 756척에서 지난해 777척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낚시어선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낚시어선을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장비를 비치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한 낚시어선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번 추자도 선박 사고를 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 승선 인원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안전불감증 정황을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탑승 인원은 계속 오락가락했습니다. 14시간 동안 3차례나 다시 집계됐습니다. 허술한 여객선 탑승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홍도 유람선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경의 최초 보고에 50명이었던 승선 인원은 이후 109명으로 다시 110명으로 수정됩니다. 이번 추자도 선박 사고에서도 낚시 어선의 승선 인원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선장이 제출한 출항 신고서의 승선자 명단은 부실했습니다. 이 선박은 정원이 22명이지만 사고 이후 승선 인원은 19명에서 32명까지로 알려지는 등 승선 인원의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승선 명부와 실제 승선자를 비교하는 절차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님, 뭐 미치 겁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것만 주면 되니까, 저만 타면 되니까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안 좋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날씨 할 때나 있고 대부분 움직일 때는 그 안에서 깜깜하니까 다 벗어놓고. 승선 인원 관리를 비롯해 기상 악화에도 출항 강행,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번 추자도 사고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해남군이 제주도 추자도 해역에서 전복된 해남선적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해남군은 군청 내에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망자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유가족들과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한편 합동 분향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해남 다목적 생활체육관에 돌고래호 사고 연고자 대기소도 설치했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여수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불이 나 선원 7명이 실종됐다가 3시간이 넘는 수색 끝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어선에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전남 여수 인근 바다에서 조난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새벽 0시 반쯤. 해경이 도착했을 땐 선장 56살 천모 씨를 포함해 선원 7명 모두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잠정을 내려서 파도 선박에 접근하였으나 선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경과 해군, 어선 등 선박 18척이 주변을 수색했고 실종 3시간 20분 만에 천씨 등 7명은 사고 지점에서 10km 떨어진 해상에서 수색에 참여한 어선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선원들은 화재가 나자 구명 뗏목을 타고 탈출했으며 건강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건남기입니다. 금호 타이어 노조의 전면 파업이 20일을 넘기면서 매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파업에 대한 맞불로 사측이 오늘부터 직장 폐쇄에 들어가면서 노사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금호 타이어 광주 공장 정문이 통근 버스들로 가로막혔습니다.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판도 설치됐습니다. 노조가 21일째 전면 파업을 계속하면서 매출 손실액이 940억 원에 이르고 물밑 협상마저 결렬되자 경영진이 직장 폐쇄에 나선 겁니다. 파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을 막고 현장에서 대책근로 하고 있는 사원들과 회사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9월 6일 07시부로 직장 폐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금호 타이어 노사는 어제까지 교섭을 계속했지만 핵심 쟁점인 임금 피크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경영진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되 시행을 1년 늦추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을 내년 단체 협상에서 협의하자고 맞섰습니다.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어떤 내용으로 임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재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청년 실업을 해소할 것인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할 것인지 노조는 파업 사태 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박상구 회장이 금호산업 매입 자금 확보에만 매달려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진은 노조와 교섭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금 피크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노사 관계마저 꽁꽁 얼어붙어서 타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부분 개관한 첫 주말인 어제 공연과 퍼레이드가 펼쳐진 어린이문화원의 7,700여 명, 문화정보원의 4,800여 명 등 18,000여 명의 누적 관람객이 입장했습니다. 이 통계는 일반에 개방된 4개 원의 원별 입장객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이외에도 문화전당 야외 광장에 시민을 위한 먹을거리와 휴식 공간이 마련돼 많은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 정원이 하루 최대 관람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선포식이 열린 어제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은 11만 2,371명으로 하루 입장객 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순천만 정원은 관람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원 지정 효과로 올해 말까지 5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개막하는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 행사장 거리가 차가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중로군과 전남 도립대 일원에서 대나무 박람회가 열리는 45일 동안 주변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구간은 중로군 후문 교차로부터 신남정 사거리에 이르는 2km 구간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준비됩니다. 행복한 시민 공동체 건설을 위한 빛다울 포럼이 오늘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빛다울 포럼은 광주 지역의 현안을 토의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의 여야로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완도 서부 해역에 적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완도 남서해역의 유해성 적조생물 밀도가 1mm당 3,000개체라고 말했습니다.